스타가 만약 현실이라면? 지난번엔 나라의 찐현실판 스토리 버전 캐스팅을 봤었잖아. 만약 못 본 친구가 있으면 영상 상단에 달아둘 테니까 먼저 보고 와. 오늘은 채나라 역할 캐스팅 두 번째! 나랑 성격이 좀 비슷하고 깜찍한 분으로 소개하려고 해. 나라가 워낙 비타민 한 통 먹은 것처럼 상큼한 활력소 같은 성격이랄까? 거기다가 누구를 데려다 놔도 친해질 수 있는 특급 친화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건 칼리오페님도 인정해주신 거라고. 나라랑 성격이 데칼코만이다 싶은 아이돌을 뽑아봤어. 성격 닮은 꿀, 상큼 발랄, 귀염 깜찍, 대명사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달의 소녀 추! 추 성격이랑 나라 성격이랑 어디가 비슷한가? 추 성격을 알아보면 추양은 팀 내에서는 귀여운 캐릭터, 애교 면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 하트! 와, 특별한 하트가 제가 얼마 전에 팬사인회에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하트가 됐어요. 먹어서 원을 앙 하고 베어물면 이렇게 네. 하트가 된다 해서 너무 귀엽다 이거. 팬분들이 네. 추하트, 깨물하트라고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추 성격이 어떠냐?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확실한 편이라고 해. 멤버 중에서도 D는 하이텐션. 멤버 고원이 본인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이달의 소녀 멤버가 되었을 때 추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제일 먼저 친해졌다고 할 정도야. 다만 나라처럼 덜렁이 기질이 있다고 해. 밝은 성격이지만 진지한 면도 있어. 멤버들에게 이것저것 칭찬을 잘해주고 특히 멤버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을 보일 때 장점을 짚어 알려준 일이 많대. 추! 프로필도 궁금해! 추의 프로필! 본명 김지우. 1999년 10월 20일 23살. 161cm, 혈액형은 A형. 가족은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이 2명. 소속 그룹은 이달의 소녀야. 데뷔 2017년 12월 28일 프로젝트 싱글 추. 소속사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고 특기는 태권도, 피아노. 추의 PMI. 이누야샤라는 애니 알아? 추가 이누야샤 가영 성대모사를 완전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가영성우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 추가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했대. 1만 3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었고 데뷔 전부터 팬 커뮤니티가 생길 정도였나봐. 나라의 롤모델이 리나님인 것처럼 추의 롤모델은 아리아나 그란데래. 아리아나 선배님은 긴장이지. 추는 바지보다 치마 입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추의 이상형은 아빠라고 해. 탕수육은 찐먹파. 모모랜드 주희랑 절친이라고 해. 지구를 지켜 추의 게스트로 나와서 다른 친구들 두 명을 화상통화로 초대하여 같이 먹방을 진행하기도 했어. 추의 MBTI는 ENTP 유형. 생각보다 의외의 MBTI인 것 같아. 다음 캐스팅은 나라랑 외모가 비슷한 아이돌. 나라가 미리 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누가 캐스팅될지 기대해도 좋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줘. 바이바이. 나라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 나라가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